개성 남대문은 화강석을 곱게 다듬어 쌓은 장방형 평면의 축대와 그 위에 세운 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축대의 복판에 낸 무지개 문길은 양쪽 밑부분에 대돌을 놓고 그 위에 부채돌로 반원을 그리며 쌓아 올렸습니다. 축대 위에 세운 문로는 정면 3간, 측면 2간입니다. 기둥은 돌 기둥 위에 나무 기둥을 이어 세웠으며 기둥 위에는 액방과 평판방을 얹었습니다. 두공은 포식두공으로서 짧은 소효형 제공에 점차를 맞춰 안팎 세포로 쌓아 올렸는데 그 검소한 모습은 고려 말기 두공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. 문루의 놀마루는 가운데 한 칸에만 깔고 내부는 전부 통천종으로 하며 집안을 시원하게 하였습니다. 지붕은 겹초마의 합각지붕으로서 용마루, 박공마루, 추녀마루, 지붕면이 모두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었습니다. 날아갈 듯이 가볍게 쳐둔 추녀는 굳건히 서 있는 몸체에 어울리게 경쾌한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나라 옛 곤축의 뛰어난 곤축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. 개성 남대문 문루에는 유명한 연복사정이 있습니다.